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우입니다. 오늘은 김밥 만들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라이브예요. 사실 저희 둘이 이렇게 하는 건 또 오랜만이긴 한데요. 오랜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밥을? 아, 왜죠?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죠. 아, 신나서.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평소에 어떤 김밥을 자주 드셨을까요? 김밥, 그래도 김밥이 이제 간단하게 먹기도 편하고. 정국 씨는 뭐, 근래 뭐 먹은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김이 이래 붙어 있죠? 아니. 일시에 하는데. 아, 또 몰래 먹지 말라니까 참. 아, 먹습니다. 네. 뭐 네. 김밥을 뭐 근래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뭐 일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신 거 먹었죠. 아. 근데 오늘 제가 그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아, 김밥 만들어 보셨어요? 아, 안 만들어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저도 만들지 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좋은 김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 만들 때 생각해보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더라고. 저도 약간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죠.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가끔씩 느낌이... 요리 영상들 우리가 좀 봐온 게 있고 종국 씨도 그 요리에 좀 소질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준비해 볼까요? 준비 시작해 볼까요? 가시죠. 자, 오늘은 장갑이랑. 나는 이거 그냥 이거만 써요. 아, 그거 되게 시겠습니까? 뭔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나도 기분이 뭔가 그렇거든. 자, 느낌이 뭔가 그래. 어디서 이거 보는 것 같지? 이 장면이? 한국 아니야? 이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재료 준비를 좀 해놨고요. 네. 보시면 여기 우엉, 그리고 햄, 종국씨! 맛살. 이게 뭐야? 그거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예요? 발라놓고 시작했어요. 뜨거운데? 네. 아까요? 네. 아까요? 아, 그... 아까요? 아까? 아니, 아까 그 미리 제가 이제 이게 비닐봉지에 밥풀이 달라붙나 안 붙나 방송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 진짜 방송 정신. 그렇죠. 프로죠. 프로. 미리 준비를 해보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국 씨는 오늘 어떤 김밥을 만드실 건가요? 오늘 일단 이게 미리 방송 전에 재료를 써놨는데. 아, 정말요? 아, 이 써놓은 모습까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이제 프로가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씩 배워가면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건 고추, 참치, 오이, 햄, 김밥이랑요. 네,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방송에서는 뭔가 팬분들이 뭔가 추천해주시는 김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팬분들이 이제 야 이거 장갑을 끼고도 그게 되네. 이게 왜 벌써 라이브가 종료됐다 떠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야 이거 오셨었나? 토크 오르네 왜 이러지 이게 홈으로 돌아왔다가 네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김밥 요리 진짜 김밥 요리사 이거죠? 어 됐다 됐다 네 소리를 꺼줄 수 있냐? 아, 네 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뭔가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었다 하는 여기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 삼겹살 있고요. 삼겹살 있고요. 햄. 햄. 맛살. 맛살. 어묵. 어묵. 그리고 단무지. 단무지. 웡. 웡. 오이. 오이. 그다음 오이고추. 오이고추. 당근. 당근. 깻잎. 깻잎. 김치. 김치. 그리고 참치. 참치. 그리고 밥. 밥.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달걀까지 있죠. 아, 네. 많은 재료들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김밥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아 원하는 김밥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겠습니다. 삼겹살 김밥 하시죠라고 이렇게 보라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케이, 삼겹살입니다. 제가 또 삼겹살 김밥 강추요. 지민이가 만든 햄 네 개의 옆구리 터진 김밥. 저는 그런 거 만들었나요? 아니 저는 옆구리가 터질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 네 개 고추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어, 햄 요즘 유행인가요? 아니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햄을 많이 넣기를 바랬던 적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지. 나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햄이 하나만 들어갈까? 이렇게 하시죠. 전국시대 삼겹살 김밥. 네. 저는 햄 4개 고추를 넣은 김밥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겹살 일단 구워주시죠. 어 이게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을 먼저 구울까요? 어차피 뭐 그 김밥은 안 뜨뜻해도 되니까요. 네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삼겹살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이랑 다 구워야 되죠? 아 그쵸. 재료가 아직 이제 막 가져만 온 상태라서 새로 이렇게 다 볶아야 돼요. 이 햄이랑 어묵이랑 이런 거는 좀 볶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알죠. 좋은데요? 아 저는 이거 불편해서 빼져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이를 넣어야 됩니다. 좀 오르는 것 같았을 때 나 아, 장롯거리 우리 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한번 닦고 오겠습니다. 네. 원래 향이 많나? 어 잠시만. 바보가.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지금 몇 시죠? 지금요? 몰라요. 저는 약간 생각적인 거는 고추를 통으로 넣어가지고 통이 안 제대로 안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반만
무조건 우리 한 번에 공격? 혹시 집게가 있을까요? 여기 흔적 없네요. 그리고 나도 돼지 기름에 네. 이 힘이 있어. 돼지 기름에 힘을 볶아보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어. 돼지 기름에 힘을 볶아보잖아요. 아, 충분하죠. 그래요? 짜장, 그 짜장에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뭔데요? 파기름. 돼지 기름. 짜장면에 돼지 기름을 넣어요? 지방. 대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만 쓰는 옷이 있어요. 그게 떴으면 돼지기름 그거 맛있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옷가진 몰라서 너는 무슨 이응이 반도 안 들었고. 자, 어쨌든 저한테 뭔가 요리에 대한 설명을 좀 아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밥 넣고. 아, 도대체 삼겹살이 점점 예쁜 맛있는 빛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밥 좀 먹고 시작할까요? 오늘 방송 끝나나요? 아, 지금 군대에서 배고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만들어서 먹으면 맛도 있고, 상식감도 있고, 아미러분들도 대리만족 하시고. 약간 꿈에서 군밥 한 줄을 먹었던 것 같긴 한데, 이상하네. 냄새가. 아, 배고픕니다. 삼겹살 김밥에 깻잎 갈고. 아, 삼겹살 김밥. 사실 이제 처음 만든 건지 저는 한 4개 고추를 살짝 넣은 삼겹살 만들 건데. 사실 어렸을 때는 참치김밥, 일반 김밥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참치 거의 매니아예요. 참치김밥, 일반 김밥 밖에 없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종류가 엄청 다양했어요. 돈까스, 새우튀김, 삼겹살, 고추. 지금은 김밥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어가니까. 돈까스 김밥도 있고요. 근데 양은 솔직히 말하면 김밥도 있고 그냥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땡초 김밥도 있거든요. 요즘에 땡초랑 아니면은 그 이런 삼겹살이나 돈까스 김밥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바꿀게요. 저는 삼치 김밥 할게요. 삼치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 내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겠다. 먹고 싶어서 먹을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있네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에 가서 김밥을 시키면은 거의 뭐 한 5분이면 나오죠. 5분도 안 걸리죠. 사실 김밥들에.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준비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빨리 해주시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거 고기 어느 정도로? 아, 짱짱이세요? 네? 어차피 이거 본인이 따르실 거죠? 네네네. 안 잘라서 내가 통으로 올릴 거예요. 이 통으로요? 통으로 올리고 마지막에 잘린 거예요. 알겠어요? 아, 이게 좀 새로면 좀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길게. 아닌데.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 두 덩이 들어가네요. 청국신 그 김과 마리를 미리 준비해 주시래. 알겠습니다. 큰 김밥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제 생각인데 밥에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따로 빼지 여기 빼지 여기. 아, 기름 뿌려줄 거면 아니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 생각이게 어이. 야, 굉장히 맞고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게 날라나? 아니.
밥에 소금 간을 하라고요? 아 이게 원래 김밥 밥은 밥에 소금 간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밥이면 왜 이렇게 긴 거 같지? 혹시 기분이 탓인가? 혹시 모든 일에 의문을 품지 마세요. 그냥 약간 주어진 상황에 잘 일을 헬쳐 나가는 게 항상 도전하는 자들은 참지 않겠지. 조금만 하나 조금만 보여줘. 오 많지 않나? 괜찮아? 괜찮아. 저는 끝났다. 자 딱 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햄 네 개. 어 제 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몇 개 필요하세요? 하나. 자 하나면 돼요? 정말요? 우리 삼겹살이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 햄은 이제 약간 의미가 있죠? 히트네요? 어? 이게 히트? 와우! 김희씨 네? 어떠하십시오? 참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뿌렸어요? 네 소금 뿌렸는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네 그냥 밥에 이렇게 아니 백종원 선생님 괜찮아. 백종원 선생님 이러세요. 밥이랑 김치랑 이거만 잘하면 밑간만 잘하면 네 밥이랑 김치랑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딱 김치를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상상한다는 말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디서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말 어디서 듣고 오셨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녀석 뭐지 이거? 이거 방금 깜네. 밥 진짜 뜨거운 것 같아. 진짜 뜨거운 것 같아. 이렇게 화면에 기름이 막혔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뭔가 진짜 오랜만에 김밥을 만들건데 오늘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우씨 직접 이렇게 김밥 만들어 본 사람 얼마나 됐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김밥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 내 기억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 김밥 아 이거 못 만들어 봤을 수도 있죠. 누구나 다 만드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식당에서 파는 김밥이나 음식들이 맛있으니까 그거 요즘에는 많이 사서 쓰니까 소풍 갈 때도 그래서 사실 직접 만들 일이 잘 없죠. 근데 뭐 재밌으니까 기분 삼겹살이 이렇게 삼겹살 두 덩이 들어가요. 정말 맛있겠죠? 소시지가 하나가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손 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여기 또 오이가 들어가요. 자 저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국씨 여기에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밥을 뭐지? 왜 왼쪽에 들어있는 햄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밥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시 깨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햄 하나, 햄 둘.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거. 햄 셋. 햄 넷. 세다가 고추. 고추 뿌려주시고요. 어우, 종국씨. 이런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에 아미 여러분들이 종국씨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거겠죠? 네? 네. 아미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아, 오늘 안 됩니다. 딱 아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만 될 거라서. 오뎅 하나. 자, 오뎅 둘. 자, 여기에 사실 이 단무지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단무지 하나. 이게 밥이 왼쪽만 이렇게 터줘야 되더라고요. 한정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자, 단무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겠지? 네. 이제 거의 다 완성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사실 뭐 김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근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기만 하면 사실 끝이에요, 김밥은. 상담은 말죠? 이렇게 한번 모양을 내준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밥을 조금 발라주시면은 사실 끝났죠.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끝. 아직 밑간이 좀 세니까 이 정도만 해줘서. 끝. 잘 됐어요? 우리 김밥 완성입니다. 이 옆구리가 터질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걸? 아미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옆구리 터진 김밥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죠. 다들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만들면은 옆구리가 살짝 터질 수도 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밥 좀 적어주실래요? 디미쉬. 네, 밥 여기 있습니다. 이 위쪽만 더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기름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생기름까지, 이거 아시죠? 식당에서 이렇게 위에 발라주듯이 고소하게. 사실 원래 카레 기름을 묻혀주면 카레 이렇게 슥 한 번에. 그러면은, 아, 참, 여기 도망 아니네요. 도망 어딨죠, 종국씨? 네? 도망주세요. 도망. 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많죠, 종국씨?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만 네, 있는. 떨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르면서 이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참기름을 좀 묻혀주시면 짧게 이게 충분히 들어갔죠? 충분합니다. 삼겹살과 햄과 그리고 깻잎 그리고 오이 고추 그리고 오이 그리고 쌈장 단무지 이렇게 들어간 김밥입니다. 과일분들이라는 말이 있죠. 에이, 뭐 깜짝 놀랍니까? 깜짝 놀랍니까? 깜짝 놀랍니까? 그냥. 아, 혹시 저는 저는 딱 완성을 했거든요? 응? 저는 딱 완성을 했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랍니까? 와. 대단히 모아도 딱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듯이 이 색깔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터지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약간의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이게 너무 밑으로 쏠려서 하면은 한쪽에 밥이 두껍고 한쪽은 얇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원래, 중간 쪽으로 해서 하시면 좋아요. 원래 안 쓰는 밥이에요. 아 그래요? 왜 터질 것 같은데 자르면은? 그래도 단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신속 크게 자르면 아 그래도 다시 내가 이쪽에서 자르면 되겠네. 이쪽에서 자르면 딱히 바로 자르면 살이 안 죽네요. 야 이거는 그냥 먹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자 그럼 당면 아니 내가 밥을 마지막으로 자 이거 가지고 자 정국이가 만든 김밥 삼겹살과 깻잎, 당근, 단무지 또 뭐 있죠? 오이도 있고 오이도 오이 어때요? 이거는? 이번, 아 이번이네요. 아 제가 어제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네. 사실 기억하는 거로는 생에서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처음 만들었는데 만족하세요 좀? 일단 밥이 생각보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밥 많은 거 안 좋아해가지고 밥을 많이 안 먹었더니 이제 서로 김밥을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요? 잘 썰리는데요, 혹시? 이게 왜 칼이 안 닿았네? 네. 제가 정국 씨 거 한번 먹어볼 테니까 정국 씨는 제 거 한번 먹어보는 거. 어, 미리 쌈장을 묻혀놨네요. 아, 미리 삼겹살에 쌈장 필요 없듯이 미리 쌈장 뿌려서 김치는 막 진짜 얼렌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쟁이밥이요. 그니까. 그쵸.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정국수 쟁이밥은 고깃집에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소풍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소풍 갔는데 이런 김밥을 들고 나왔다. 김치 색깔이 사실 아마 내가 들고 갔으면 내가 먹을 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고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삼겹살도 먹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국 씨가 왜 밥이 많아야 이게 보면은 밥 양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김밥이라기보다는 김삼겹살이 아, 왜냐면 얇은 걸 좋아요. 김밥이랑 김상 이 정도 두께가 좋은데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안 간 거예요. 이 너무 짧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밥날이 딱 적당하죠. 제가 딱 좋아하는 건데 아니 뭐 딱 이렇게 저는 이제 소시지 김밥 정치는 밥 넣은 김상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동심을, 추억하고자,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뭔가, 사실 요즘은 제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면서 배달 음식을 아마 많이 시켜 먹을 거예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이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 몸에 조금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김밥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고 아 근데 어쨌든 오늘 전국식 김밥 제가 들고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전 전국식 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밥 만드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참 이 김밥 만들면서 옛날에 이제 저희 엄마가 혹시 어머니께서 아, 날 위해서 김밥 살 때 어떤 생각 하셨을까? 이게 싸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재료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참 아들 생각하면서 김밥 살 때 어릴 때 제가 어머니의 그런 고마움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네. 김밥을 한번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는
이게 한번 이제 알면 우리가 오늘 처음 해봐서 그러는데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 다음번에 만들기 쉬우니까 기회가 되면 천천히 만들었을 때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 뭐 촬영장에 이제 정국씨가 김밥 사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저희가 또 아 우리 막내가 또 이쁘게 김밥 사왔다면 즐겁게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정국씨 왜요? 약간 기분이 깊은 탄식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요? 너무나 이게 그러시던데요 약간? 기대되고 행복한 마음에 이제 와 넋을 놓은 거죠 이게 아 그쵸 그러면 뭐 조만간 촬영해서 또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촬영 스케줄이 정국씨 숙소가 또 저는 반이 되겠네요 도구 반이 아 아무튼 오늘 너무 이렇게 뭐 같이 나오자고 약속을 한 거지만 정국 씨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보시는 아미 여러분들도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마지막 댓글 한번 읽고 이제 댓글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진짜 어린이들이 칠때 먹겠다. 이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랑해 이거? 아 근데 진짜 보라색 하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늘 보라색 하트가 계속 올라오는데 배고프다는 아미들도 있고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네요 태영이 형을 데리고 오래요 태영이 형 잠깐 짧게나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앨범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태영 씨가 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계셔서 저도 한 4곡 썼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쓴 곡들이 들어가게 될지는 혹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끼리 이제 저희랑 회사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나름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이제 새 곡을 올려보냈는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아까 조카들 김밥 한번 싸주세요 아니 이게 재밌죠 방송이요? 방송이 재밌죠 알겠습니다 보라의 하고 딱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의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정국 씨 하트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